난 얘 아픈다 아프다고 했을 때는 와 진짜 아무도 안 믿었어. 다 쇼라고 그랬어. 왜냐면 드라마 잘... 촬영 중간에 뭐 그렇게 맞아. 돼서 그 아~ 드라마 홍보하는 거다. 그때는 이미 사망이라고 나왔더라고 뉴스에. 시험 맞아 그랬다. 그래. 아니 뉴스 보니까 내가 벌써 이 세상 무지개를 건너갔더라고요. 근데 여기 소식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병원만 보고 열심히 있는데 무지개를 벌써 건너갔대. 그래서 내가 몇 년 만에 완치하신 거예요? 그리고 한 15년 걸렸죠. 거의 다 완치까지. 다 완치까지. 최근 얘기네요. 그쵸. 고관절 수술까지 다. 그리고 의정이가 어렸을 때 피부 되게 예뻤는데 이게 약을 먹고 병원에서 막 그러니까 얼굴에 계속 피부에 뭐가 막 나 있고 이러니까 방송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거지. 스트레스제를 많이 맞다 보니까 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. 혈관, 그러니까 혈관이 상처인 거죠. 그러니까 그 약을 너무 왜냐하면 모든 왼쪽이 다 시신경이 마비돼가지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너무 컸죠. 지금 되게 좋아 보여. 똑같아. 지금 똑같아. 저는 아프기도 아프기도 안 맞네. 그 예전에 시트콤에서 추셨던 춤이 네. 너무 귀여웠어. 이거 본인이 그건 본인이 개발하신 거예요? 아니 아니에요. 누가 그럼 안무가가 있어요? 아니야. 개발을 본인이 개발을 안 하면 뭐 어디서 사온 것도 아니고. 아니, 제가 네. 그 원투에 호범 씨가 나한테 누나 마라톤이란 춤이 있는데 한번 마라톤이란 춤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나이트에서 그래서 그 춤을 봤는데 너무 웃겨서 제가 갖다 썼어요. 네. 원래 원조는 호범 씨인데 원래 주객이 바뀌었네. 왜 노래하면서 하셨잖아. 그 노래는 그럼 본인이 그냥 그거에 맞추신 거예요 일부러? 그, 아니요 그 노래는 감독님이 진짜 아무것도 뭐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기 감독님 그 승헌이를 위한 춤이었거든요. 음악이 없는데 그러니까 야 시골영감 하면서 불러주신 게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된 거예요. 순서가 뭐예요? 땀 닦고 시계 보는 거예요? 내가 뭐 했었지? 굳이 또 일어나죠? 원래 호범이가 나한테 가르쳐줬던 춤은 마라톤 춤이었어요. 사람이 달려가는 것처럼 누나 이렇게 달려가면서 마라톤 하면서 시계를 봐. 그 다음에 물을 마셔. 그 다음에 땀을 닦고 이런 춤이었어요. 그러니까 바운스가 있는 춤을 그냥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귀엽다. 있었네 옛날에. 이유정님 오셨네. 이유정님 오셨네. 감사합니다.